계속합니다. 아까 이제 X형 색채 유전자가 있으면서 열성인 경우를 살펴봤는데, 그럼 X형 색채 유전자가 있으면서 우성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 예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제 X형 색채 우성인 경우에는 다음의 가계도가 반드시 성립해야 되죠. 아버지가 유전병일 때 그 유전병 유전자를 X'으로 놓고요. 그러나 X'은 우성입니다. X'이 우성. 그러면 X'이 누구한테 가? 아들한테 가? 딸한테 가? 딸한테 가. 그럼 딸한테 가면 엄마한테 정상인 걸 받더라도 X'을 받으면 X'이 우성이니까 유전병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유전병이면 딸이 반드시 유전병. 되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까지. AND. 자, 요번에는 아들 유전병이다. X'이 아니지? X'이 누구한테 받았어? 엄마한테 받았어. 그럼 엄마가 X를 하나 갖고 있다 하더라도 X'이 우성이니까 유전병이죠? 화살표 방향 잘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유전병이면 엄마도 유전병. 이 두 개의 가계도가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아까 X형 색채 열성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엄마가 유전병이면 반드시 누가 유전병? 아들이 유전병 AND 딸이 유전병이면 반드시 누가 유전병? 아빠가 반드시 유전병. 그러니까 물론 실제 시험에서도 역시 대우를 써먹습니다. 이 가계도가 둘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X형 색채 우성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 가계도가 둘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X형 열성이 아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X형 색채 우성인지 아닌지를 X형 우성이 아닌 것을 따질 때는 대우를 찾는 대우를 따지는데, 남자를 먼저 보죠. 우성인가 아닌가는 남자를 먼저 보는 거고, 그죠? 열성인가 아닌가를 따질 때는 여자를 먼저 봅니다. 자, 그리고 이 가계도하고 보면 지금은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알수 있지만, 실제 시험에는 화살표가 안 그려져 있겠죠. 그러면 X형 색채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다음에 가계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물론 실제 시험에 나올 때 아버지가 유전병인데 딸한 명만 그려주진 않겠지. 그래서 딸을 두명 그려줬는데 하나는 유전병이고 하나는 정상이고, 단 X형 색채 유전자가 있다고 가르쳐줬어. X형 색채상 유전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유전병이고 딸둘 중에 하나가 유전병이고 하나는 정상이다. 그럼 우성이야 열성이야? 그쵸? 자, 딸이 유전병이면 지금 X형 색채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열성인 경우에는 X형 색채 유전자가 있으면 열성이면 딸이 유전병이면 아버지가 유전병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X형 색채 열성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 왜? 대우를 따져야 되니까. 그럼 아버지가 유전병인데, 그럼 우성이라면, 아버지가 유전병이면 딸이 반드시 유전병이야 되지. 아버지가 유전병이면 딸이 반드시 유전병이야 돼, 우성인 경우에. 근데 유전병이 아닌 경우가 있지. 그럼 우성이라고 가정하고 봤는데, 그럼 가정이 틀린 거지. 그럼 어떻겠어? 네. 우성이겠어, 열성이겠어? 열성이겠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계도를 전체적으로, 다시 이 가계도 분석 전체적으로 볼게요. 가계도 분석 문제 나오면, 자, 이런 대개입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에는 가계도 분석이 아주 복잡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능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게 나옵니다. 형제를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주는 경우도 있고, 세 가지인 경우도 있고, 막 연관 주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성형 색채 있고, 하나는 상형 색채 있고, 우성이고 열성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몇 가지 정보만 가르쳐주고, 그걸 우성인지 열성인지, 성형 색채 있는지, 상형 색채 있는지를
알아야 알아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